우선 외국어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석사과정 최윤종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의료기기 중심으로 한국의 모로코 진출 전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은 고트라, 키예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모로코 현황에 대해 구성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프로시 등의 발표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구성은 모로코의 시장 가치를 먼저 살펴보고, 의료기기 시장의 현황과 그에 따른 한국의 모로코 진출 전략을 제시하며 결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모로코의 시장 가치에 대해 지리적 이점, 모로코의 정책, 모로코의 국제적 환경 총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로 모로코의 지리적 이점입니다. 모로코는 지중해 대서양과 인접해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유럽, 중동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또한 탕헤르, 케니트라, 카사블랑카, 라바트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다양한 면세 혜택을 부과하여 외국 기업 유치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모로코의 환경 덕분에 탕헤르 지역에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가 있으며 유럽,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로코의 정책입니다. 정책 설명에 앞서 모로코의 정치 환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로코는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왕권이 성권을 초월할 정도로 왕권이 강합니다. 그러한 모로코의 모하메드 6세 국왕은 2019년 보건의 날 연설에서 국가 발전 전략 중 의료 서비스 개선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1년 교체된 집권당 독립국민연합당은 경제, 의료 개선 등 생활 안정에 대한 공약을 시행하여 대중들의 호응을 얻은 경험이 있기에 왕권과 의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모로코의 의료 서비스 개선 의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정책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건강 재정 전략은 2021년 모로코 보건부의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보건 의료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통합 의료 보험 제도의 시행, 자금 사용의 효율성 강화, 보건 의료 단체의 거버넌스 구축이 목표입니다. 해당 목표들을 시행하기 위해 다수의 하위 정책들을 수립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다섯 가지의 하위 정책들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중 1번 기준 가격 책정, 3번 지역 보건기관의 생성, 4번 보건 의료 기술 평가의 제도화는 모로코 의료기기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모로코는 의료기기 의약품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책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가격으로 다시금 책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 및 종합병원이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병원을 신설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사회, 경제, 윤리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의료기기, 의약품, 백신, 위생 등 의료 분야 전반에 걸쳐 평가하고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 병원 신설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증가,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려고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성 정책인데요. 헬스케어 플랜 2025는 2025년까지 모로코의 의료 부분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개발, 국가 차원의 보건 및 질병 통제 강화, 거버넌스 개선 및 자원의 배분과 활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하위 정책으로 125가지의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수입 및 현대화와 연관되는 하위 정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정책들의 품목을 보면 2025년까지 응급치료 장비, 코로나19 진단 키트, 체외 진단용 기기, 치과용 기기, 레이저 기기, ICT 및 AI 융합 의료기기 등을 확보하여 의료기기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정책 이외에도 모로코는 2017년 2월
법률에 따라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여 의료기기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신규 의료기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로코의 국제적 환경입니다. 2021년부터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아프리카 내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모로코는 미국, 유럽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프리카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의 알제리는 수입 규제로 인해 한국의 대알제리 수출액이 5년간 약 85% 정도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외환 보유고 유지를 위해 당분간 수입 규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모로코 의료기기 시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로코 의료기기 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로코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기준으로 규모를 살펴보면 차례대로 12억, 14억, 15억, 19억, 15억 모로코 디르함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본다면 약 1,750억, 2,000억, 2,150억, 2,83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모로코 의료기기 수입 시장 현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왼쪽 그래프의 노란색 부분이 한국의 점유율인데요. 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일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노란색 부분이 한국의 점유율인데요. 2021년 9월까지의 기준으로 4.2% 700만 달러 하나로 약 94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로코 의료기기 수입 시장은 유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의 점유율로만 봐도 약 45% 이상입니다. 또한 중국이 값싼 가격으로 공격적인 진출을 통해 16.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9월까지 수입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 한국, 태국,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유럽 제품의 가격이나 중국 제품의 성능 등으로 기존과 다른 대체 수입국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로코 내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먼저 세라젬은 가정용 의료기기로 침대형 척추 온열기, 안마의자 등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모로코의 라바트에 위치해 있으며 모로코인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아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CL은 2021년 모로코 정부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모로코에 공장을 설립하고 면세 혜택을 받으며 코로나 진단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22년 6월 새롭게 시행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의 규모는 하나 약 6,700억 규모이며 PCL은 이 프로젝트에서 체외 진단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고 의료기기 기업이 아니라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2017년 연세의료원 국제실명예방기구와 협력해 AI와 융합한 디지털 검은기를 개발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모로코에도 디지털 검은기 보급을 시작하였는데요. 기존의 검안기 가격이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지만 해당 디지털 검안기는 약 100만 원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여 개발 도상국에서 제품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향후 계속해서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시장 현황에 따른 스와트 분석과 한국의 모로코 진출 전략을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스와트 분석에서 강점과 기회로 보면 모로코는 의료기기의 수입 의존성이 90% 정도로 매우 높으며 정부의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개선 의지가 확고하여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로코 정부가 보건 의료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한국 제품의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전문가가 현저히 적고 유럽, 중국 외에도 여러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그에 비해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또한 모로코는 57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한국 제품은 가격 경쟁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한국 제품의 경우 수입 관세는 약 2.5%이며 현지 부가가치세는 약 20%입니다. 또한 유럽 제품 대비 인지도가 낮고 중국의 공격적인 가격 경쟁이 한국 제품에 불리한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출 전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공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전문가 육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언어 능력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생활 문화, 비즈니스 문화 등 현지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계하여 현지 기업에서의 직업훈련 및 교육의 시행과 같은 방안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전략으로는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인기 제품이나 신규 품목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치과용 의료기기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2022년 서울국제기자재박람회에서 모로코의 벤야 회장은 모로코의 치과 의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한국의 치과 치료용 기기에 대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AI, ICT 융합 의료기기 품목이나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무릎 연골 재생기기 등 이러한 제품들도 유망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이 기술력을 통해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진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로코의 보건의료 프로젝트 참여인데요. 앞서 말한 PCL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모로코는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의료 관련 수요를 위한 생명공학 허브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덕분에 보건의료 관련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모로코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모로코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부재, FTA 미체결, 시장 규모 대비 경쟁 과열화 등 여러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로코에서 필요하거나 한국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제품들이 있고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로코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 행보와 더불어 지난 8월 19일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의 제2의 베트남 같은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겠다며 아프리카로의 진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점들 토대로 모로코 진출은 향후 아프리카 대륙의 한국 의료기기 수요를 위한 허브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모로코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모로코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자료가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요. 한정된 자료를 통해 준비하다 보니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자료나 상세한 내용의 정보가 부족했는데요. 추후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